안녕하십니까. 쓰레기. 그린그린은 배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저리 좀 가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오늘의 최신 개체 표현 드론 되겠습니다. 네, 저는 최혜재자입니다. 드론이요, 드론. 아, 드론. 저는 최혜재자예요. 마이크 찢어지니까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시험 보러 가시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됐고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가군 화이팅 하시고 그만 좀 출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출연하고 출연료 달라고 하는 건 뭐죠? 아무튼 영상 시청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어. 리액션. 아직 안 껐어요. 리액션을 뭐 해주시던가.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학우와 함께하고 있는 개체표현 1타 강사 배선생의 드론 그리기. 아, 제 1강. 제 2강은 없고요. 1강만 있습니다. 아, 1시간 30분, 정확하게 1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이날 좀 제가 피곤했는가, 좀 손으로 많이 비벼졌는지 저 연필 손때가 많이 묻어있네요. 이번 드론 같은 경우는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 이제 드론인데, 저런 코픽펜 가지고 저런 어떤 파팅 라인이라고 그러죠. 파팅 라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두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팔의 힘을 이용해서 지우개를 쥐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오늘 가져온 소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비하고자 드론과 그리고 탁구공 그리고 와이어, 새로 된 와이어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포스터 컬러, 신한 포스터 컬러 소프트 블랙이랑 화이트를 타서 농도 조절을 해서 지금 칠을 하고 있고요. 빛이 와서 밝아지는 밝은 부분면 지금 칠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톤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중간면 한번 넣었고 또 밝은 면 한번 넣었죠. 그래서 저렇게 톤이 쩍쩍쩍 끊겨서 양감이 생기는 장면을 다들 목격하고 계십니다. 다들 뭐 드론 이용해 보셨는지요? 저는 드론을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이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또 이제 뭐에 하나 빠지면 돈을 좀 과감하게 쓰는 편이라서 저거를 괜히 손댔다가 저게 또 가격이 또 이제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서 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저게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또 빠진 사람들은 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방금 놓친 부분 이제 부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런 하얀색 덩어리에 사진 카메라 붙어 있는데요. 저 부착된 저 카메라를 아주 깔끔하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매끈한 처리를 하기 위해 아주 소량의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 바르고 한번 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죠. 자,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제 필요한 중간면과 어두운 면들을 빠르게 빠르게 칠을 해주면서 드론의 아주 기본적인 3단 양감, 밝고 중간 어둠에 대한 톤을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 앞서 영상에서와 같이 저런 동그라미 마스킹을 할 때는 저렇게 종이를 돌려줘야만 좀 정확하게 원이 나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종이 돌리는 거 너무 불편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하고 있는 색깔은 신한 SWC로만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퍼머넌트 옐로우,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딥, 그리고 번트 엄버, 번트 시엔나
요 정도 계열로다가 제가 또 탁구공을 아주 부드럽게 매끈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게 마르는 동안 이제 파팅 라인들을 이제 세필붓을 들고서 소프트 블랙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찾아주는 장면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탁구공도 모든 물체는 반사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반사광을 약간 좀 첨가를 해서 블랙이 좀 비치는 듯한 느낌을 예, 줘봤고요. 이제 드론이 이제 저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안 났는데 날개를 후두덕거리면서 저렇게 날아가는 모습, 날개의 프로펠러의 잔상을 색연필로 이제 비벼가면서 바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아주 이 드론에 있어서 유일한 컬러죠. 저 렌즈 부분도 블루와 그린을 적절히 번지기를 이용해서 컬러를 조금 주고요. 아주 동그랗게 잘 다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사진상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이제 코픽 펜으로 미리 남겨놨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형태가 살아있어서 나중에 또 정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겠죠. 저 드론으로 이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재밌다 그러던데, 단체 사진 찍기에도 좋고 뷰도 되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서 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경주하는 상황, 그 자동차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이제 액션이 좀 많이 첨가된 그런 경주 장면을 촬영한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게임인 줄 알았는데 실사더라고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발음이 너무 많이 꼬이네요. 매일 제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막 꼬인다, 막 요새 피곤해서 그렇다 이제 밑밥을 까는데, 제가 원래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 바라고, 아무튼 간에 그 경주 장면을 이제 드론 가지고 이제 찍은 장면이 아주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조형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 이제 선생으로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좀 감탄을 좀 하면서 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미래가 좀 기대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내걸었던 그거죠. 예, 그분 요새 뭐 하시나? 그때 계단으로 도망가시던데. 아무튼 저 뒤에는 색연필로 하고 앞에는 물감으로 하는 이유는 그냥 물감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해보고 나니까 그냥 색연필로 할 걸 싶더라고요. 저 마스킹도 저거 잘 못 잘라가지고 형태도 좀 찌그러져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됐든 저런 잔상을 표현하는 거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저렇게 이제 잔상을 정확하게 연출을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형상이 다 뭉개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배 선생은 저런 거 이제 밑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좀 허세를 부리면서 한번 그려봤는데 사실 이제 밑그림 그리기가 좀 귀찮기도 했고 이런 모습 선생으로서 보이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또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을 절약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저렇게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그리고 싶을 때는 밑그림을 좀 그리고 하는 편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밑그림부터 해주시는 게 예, 아직은 초보자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88 써있고 뭐 올림픽 이렇게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예, 됐고, 저 별 같은 경우는 형태가 좀 찌그러졌죠. 예, 양해 바랄게요. 자, 그리고 색연필 화이트 가지고 이제 부분 디테일한 형태를 조금씩 다듬어 주고 빛을 주고 모서리도 중간 톤을 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의를 해서, 저 부분은 이제 충전 표시가 저 초록색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사진상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줬고, 와이어 뭐 있습니까? 블랙으로 쭉 바르고 화이트로 점 찍고 생 화이트로 점 찍고 하면은 금방 되겠죠. 저렇게 점이 빨리 찍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제가 스피디하게 한 것 같은데, 저 점 찍을 때 좀 손이 아프더라고요. 힘을 좀 주고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영광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예, 그림 많이 그리면 저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살을 크게 베기는데 굉장히 볼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 제가 또 헬스를 취미로 하는데
그 굳은살이 손바닥에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좀 뿌듯한데, 제가 또 겨울 특강 하느라고 손이 아주 애기 손이에요. 손바닥이 아주 부드러워. 굳은살이 다 없어져가지고 뱃살은 점점 나오고. 빨리 특강이 끝나고 운동을 가고 싶네요. 자, 이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잔상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게 이렇게 정적으로도 있을 순 있죠. 그죠? 예, 드론이니까 좀 정적으로 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요새는 저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굉장히 좀 동세가 느껴지면서 드론의 저 아주 멋진 형태력 훌륭하죠? 예. 너무 자뻑을 해갖고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시 대박 나시고 우리 일산기일미술학원 화이팅 합시다. 다들 빠이옴.